자, 그러면 글로벌 마켓 브리핑, 우리 빛의 남자, 빛의 속도로 전 세계 마켓을 브리핑하고 오신 박광남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오늘 세 명이 다 깔맞춤이네요. 똑같은 컬러로. 그러게요. 아, 멋집니다. 우리 박광남 위원님. 참, 남자들 옷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죠? 그 거기서 거기인 그 작은 차이를 사실은 찾아내는 게 그게 센스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다양하다면 오히려 센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차이에서 우리는 또 이문을 이득을 좀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박강남 위원님 좀 부담되시겠습니다만 중국 시장부터 일단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오늘 시작부터 이제 해외 주식 관련된 뭐 좋은 즐거운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저도 한 마디를 더 보태자면. 이제 워런 버핏 동께서 정확히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밤에도 내가 자는 순간에도 돈을 벌어주는, 예를 들면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주식 사두시고 푹 주무시면, 네. 열심히 자가 증식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는 시간에도 돈 버는 방법들을 우리가 꾸준히 연구를 해놔야 된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일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미중 협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상황에서 좀 거래 대금이 줄어든 가운데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는 플러스 0.04%, 심천 성분 지수는 마이너스 0.13, 차이넥스트인 창업판은 마이너스 0.49%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네. 항셍 지수도 전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영향이 좀 있으면서 오늘은 한 0.08% 정도 하락, 네.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뭐 강약보합세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조세라는 거는 크게 오르지도 크게 낮아지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수가 여러 개다 보니까, 네. 특정 지수는 소폭 오르고 오른 건 있고 내린 것도 있고 그러나 특별히 눈에 띄는 거 없었고, 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혼조세라고 그럭저럭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창 안 열었는데, 네.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도 혼조세는 이건, 네. 약간 일본식 표현 같은 느낌이 살짝 좀 있네요. 네. 일단 좀 재밌는 이슈들은 좀 있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틀 전에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한 내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많은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음식을 뭐 낭비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근데 시진핑 그런, 예. 얘기까지 굳이 하셔야 됩니까? 시진핑이? 예, 왜? 저도 이제 좀 굉장히 의외로 느꼈습니다. 하긴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불량식품 단속하자는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지난번 대통령께서. 아, 국제공조입니까? 그때도 아니 맞는 말이긴 한데 굳이, 네. 대통령이 저런 얘기까지 할 필요까지 있는가 싶긴 했었죠. 사실 그런 영향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 CPI를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 혹시 그림 1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그림이죠? 8월 10일 정도에 발표됐었던 중국 CPI 그림인데, 네. 두 차트가 명확하게 갈리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주황색이 중국 CPI 발표된 거고요. 그 밑에가 식품을 제외한 CPI 지표입니다. 중국에서 물가는 식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고민이라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시 주석이 코멘트할 정도니까, 네. 그래도 임팩트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돼지고기 가격이 대표적인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번 7월 30일에도 발표됐던 내용이 돼지고기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아직도 80% 이상 가격이, 네. 상승한 비싼 상태가 상황이죠? 유지가, 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식료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예. 네. 이제 그런 이슈로 농산물, 거기다 농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까지 좀 제기가 되면서, 네. 농업하고 화학 비료 업종이 금일 좀 강세를 보인 게 특징적이었고요. 농업과 화학 비료? 예, 비료. 비료 쪽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비료. 생산을 늘려야 되니까. 예, 그런 이슈가 좀 있고요. 네. 또한 금일 거래 대금이 0.84조 위안으로, 네. 7월 28일 이후에 계속 1조 위안을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일은 좀 빠졌습니다. 네. 예, 1조 위안을 좀 하회했고요. 그리고 차이나 유니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통신주 강세도 좀 돋보였는데요. 네. 뭐 중국에는 3대 통신사가 있지 않습니까? 3대, 네. 통신사. 예, 차이나 모바일, 텔레콤, 그다음에 유니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예.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인 차이나 유니콤이 2분기 실적이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전년 대비해서 한 5.9%, 그리고 순이익은 52.4% 증가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홍콩 증시에서 25.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관련 이제 섹터의 피어인 종목들이 좀 쫓아서
상승을 한 것이 좀 오늘은 좀 유의미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협상 이벤트를 앞두고 거래 대금이 줄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거래 대금이 준 가운데 사실 경기 방어주 성격들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세요. 방금 말씀드린 통신주, 유틸리티, 그다음에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인 게 금일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거래 대금 준 것도 보시면 관망세를 보인 게 아니냐라고 저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시주석이 먹방 뭐 비난했다는 얘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먹방을 비난한 건 아니지만 음식료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중국의 CCTV에서 오늘 보도한 내용은 먹방 방송을 비난을 했어요. 실제로. 먹방이 왜 너무 많이 먹는다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음식 낭비하면 더우니까. 지금은 음식 귀할 때니까. 예. 중국에서 아시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냐면 유명 BJ들이 먹방 과거에 찍었던 동영상을 다 삭제하고요. 아, 일사불란합니다. 네. 정말. 아, 그래요? 그런 식의 조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참 중국이라는 나라는 여러모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서라도 먹을 걸 좀 참는 분들도 있을 텐데 먹고 싶어서 그냥 대리만족하면서 생각을 제가 안 해봤는데 그러네요. 저희 먹방의 목적이 저는 오히려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많이 본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거 따라서 많이 먹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먹방하면서 음식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 몇 명이나 된다고. 근데 이게 중국이 문화적으로 오늘 안유학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감히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좀 음식을 많이 시키는 문화가 있다라고 좀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근절해라라는 메시지 많이 시켜서 많이 남기는 이게 이제 좀 잘 대접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중국 문화가 있다고 또 글로벌 라이브 정프로가 말씀드립니다. 이게 연속성이 좀 있는 얘기인데요. 네. 지난 중앙정치국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6대 안정 부분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6대 안정 지표들이 뭐 취업, 민생, 식량, 에너지 이쪽 얘기한 거예요. 식량, 에너지 쪽이랑 연관됐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식량 관련해서는 미중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은 주 포인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식량 수입해오라?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부 단속용 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럴 때는 식량 수입하기가 편하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미국 약속 지켜야 되는데 여기도 식량이 필요하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개인의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럼 미국이 만약에 식량 가격을 올려버리면 네. 미국만 좋은 거 아니야? 중국은 그거 사줘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식 시장에는 이게 뭐 테마로 작용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래서 좀 봤는데. 네. 오늘 좀 특이한 게, 아, 이건 약간 농담적인 성격이라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옷을 준비하고 그 있겠습니다. 하이리다오라고 하는. 하이리다오? 예, 그 하이디다오? 예, 하이디라오. 예, 하이리다오 아니고요. 아마, 예, 말씀을 제가 발음이 좀. 하이디라오. 그래서. 뭐 하는 회사예요? 허거. 예. 허거. 허거 무대. 저도 오늘 관련돼서 혹시 예. 중국 담당하시는 분께 물어봤거든요. 오늘 예. 이슈가 없었냐라고 하니까 오늘 이 하이디라오는 많이 올랐어요. 혼자. 저는 식품주가 사실은 좀 레스토랑 업체 이런 거 빠질 줄 알았거든요. 네. 당연한 생각에. 근데 물어보니까 왜 얘는 올랐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길 얘네는 무한 리필이 아니다. 찍는 것마다 가격을 다 받는다고 합니다. 하이디라오가? 예.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일반 허거 업체들은 음식료들을 네. 이제 시켜서 먹을 때 네. 인당 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예, 막 가져와서 먹는데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마진이 얘네, 줄어든다 아, 그렇죠. 그런 게 뭐 논리가 일면 맞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나는 재미없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면서 회복세가 나오는 그림에서 연속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유럽으로 가볼까요? 아, 유럽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이 중국의 식품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좀 시장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이 대체육 시장에 대한 언급이 조금 대체육?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육? 예. 아, 인공육 같은 거요? 예, 인공육 같은 것들. 중국에도 네. 그런 회사 있어요? 중국에도 사실은 미국도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장사는 본격적인 회사는 비욘드미트라는 비욘드미트? 회사 있고 예. 그다음에 비상장사 중에서는 뭐 임파서블푸드 정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고기는 아닌데 고기 흡사하게 만들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중국에도 관련 업체가 있습니다. 비욘드 미트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쌍탑 식품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가
완두 단백질을 생산하는 회사고요. 원래는 당면 만들던 회사입니다. 아. 전분하고 당면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특별하게도 글로벌 대체육의 원료인 완두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생산 능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MSC가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거 콩 단백이 우리나라가 원조 아닙니까? 콩고기, 뭐 두부, 뭐 이런 거 맞습니다. 아, 두부 아니라 비지. 아니 비지 말고요. 우리 콩 단백 고기, 콩고기 있었잖아요. 예, 이게 콩고기랑은 개념적으로는 좀 많이 달라요? 많이는 아닌데 원재료는 비슷하지만 네. 만드는 과정에서 뭐 식감이나 이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 섞이는 그런 과정에서 좀 많이 다르다고는 합니다. 예전에도 콩으로 만든 콩고기 있긴 있었어요. 예, 있긴 네. 있었어요. 정프로께서는 그 말씀해 주시는 거고 네. 그러나 비욘드 미트는 말 그대로 그때의 콩고기를 비욘드한다. 예, 훨씬 뛰어넘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콩고기를 조금 더 이렇게 발전을 제가 한 30몇 년 전쯤에 먹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발전을 시켰다면 지금쯤이면 비욘드 미트를 더 뛰어넘는 그런 회사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뭐 최근에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사실은 네. 엮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변동성이 심하고 아직 초기 시장이니까 그렇지만 관심을 꾸준히 가져볼 필요는 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유럽 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금일 유럽 시장은 지금 지수를 보면 닥스 지수는 0.31% 정도 빠지고요. 영국은 한 1% 정도, 그다음에 프랑스, 유로스톡스 등등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출발도 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전일에 미국이 뉴욕 대표부가 에어버스의 네. 관세를 현행 15%로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좀 했고요. 에어버스의 관세라고 하면 비행기를 사올 때 관세 내는 거예요? 네, 보잉의 경쟁자죠. 아. 경쟁회사에다 관세 15% 부과하겠다고 하고 유럽산 수입품 관세도 기존의 25%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미국이 지금 전방위로 사실은 무역 관련돼서 이슈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주로 중국 이야기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유럽하고도 그럼 관세 관련돼서는 계속 트러블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금일 독일과 스페인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뭐 일단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네. 전망치만큼 나왔고요. 네. 다만 마이너스 수준이 지속한다는 점은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미국의 무역대표부가 에어버스 관세 15%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거는 정프로의 분석에 의하면 말이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유럽이 견제하려는 그 움직임에 대한 일종의 지렛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해석? 아 저도 뭐 최근에 시사교양 프로 나갔다 온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정확한 아 그렇습니까? 네, 딱 알맞는 분석이라고. 아 그럼 딱 맞다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딱 맞다고 얘기를 좀 하세요. 그런 얘기 꼭 참아요. 항상 보면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더라. 그런 건 이제 혼자 돋보이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보다 시청자분들이 딱 말씀하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네, 다만 이제 유럽 증시가 좀 빠지는 데는 네. 이제 코로나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섰어요. 네.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지표 자주 안 보시는데 근데 이것도 일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피크였던 3월에 7,000명 수준보다는 굉장히 낮죠. 여전히 굉장히 낮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4월 말 이후에 최대치를 다시 갱신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인은 여전히 3,000명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1일 3,000명이죠? 1일 3,000명. 네. 그다음에 프랑스도 한 2,500명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은 지금 확진자 수가 많지는 않은데 계속 늘어납니다. 아. 네, 그 부분. 다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네. 사망자 수는 늘지 않아요. 네, 사망자 수는 추세적으로 느는 그림은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추정을 해보건데 절대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의료 시스템이 좀 정상화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적시적소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더 늘어났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코로나 확진자 말씀드린 이유는 유로화 강세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달러 약세가 깨질 수도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체크를 해주자. 네. 유럽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대체로 달러가 강세로 가는군요. 이제 아무래도 유로화의 약세로 가니까. 예, 맞습니다. 유로화가 네. 약세로 가니까 네. 경제 회복이 유럽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얘네도 마찬가지로 늦춰지면 그러면 이건 모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원래 이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될 때 잘 안 잡힐 것이다. 잘 안 잡히게 되면 이제 경제를 셧다운했을 경우에는 경제가 문제가 생기고 풀어주면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 경험을 몇 번 하다가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냥 경제는 풀 것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약자가 사망할 수는 있는데 그쵸. 그거는 그냥 우리 인류가 받아들이게 될 거다라는 우울한 예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얼핏 그렇게 돌아가네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미국으로 갑니까? 예, 금일 미국 시장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물지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만 0.25% 정도 상승을 하고요. 다우하고 S&P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일의 연속성이 조금은 이어지는 그림이 나타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두 가지 요인, 뭐 저희가 보조지표로 보는 달러 인덱스 금일 좀 하락하고 있는 영향도 있고 채권 금리도 소폭 하락하고 있는 영향이 좀 동반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다만, 뉴스는 없었나 보죠? 네,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건 폼페이오 장관이 체코 프라하에서 오늘 연설을 했는데 제가 어제 틱톡하고 또 그 위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네네.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틱톡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한 거거든요. 다른 거 확장시킬 수 다른 있어요. 기업에도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제 15일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과의 경기 부양책 관련 노이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번 주에 사실 힘들어도 체결 통과되지 않겠어? 라고 봤는데 지금 그림으로는 미뤄지다가 지금 휴원하고 한 2, 3주 뒤에 나 다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까지 지금 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7월 이후에 지금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되고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실제 실물 지표인 소비 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요인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막 시장 금리 급등한 관련돼서 이제 연준에서도 연준 인사가 한 발언이 있는데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로젠버그 보스턴 연은 총재가 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율이 급등해서 예를 들면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빠르게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 건 너무 이르다. 지금의 움직임들은 팬데믹 충격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의미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닌 것 같다. 네. 경제 충격은 여전하고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경제에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발언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네. 최근에 금리도 조금씩 올라가려는 분위기도 하고 또 특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시장이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이 더 많다. 예, 뭐 그런 얘기 한 거군요. 네. 당사에서도 오늘 이런 인플레이션이랑 관련돼서 좀 보고서가 나온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기에는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다고 좀 보는 내용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혹시 그림 2번 보여주실 수 2번이요? 있을까요? 네.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최근 3년 동안 소위 유동성 환경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못했던 걸 좀 보여드립니다. 2018년, 19년, 20년 동안 유동성 지표인 M2가 네. 사실 점진적이나마 조금씩 증가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CPI가 계속 떨어져 왔었습니다. 그때도 연준이 물가 2% 목표 달성하려고 했지만 물가가 못 올라오면서 네. 그때 당시에 좀 유행했던 단어가 아마존 이펙트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정상상, 그때는 정상 상황이었거든요. 경제가. 네. 호황, 호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가가 올라오지 못했는데, 지금 개선되는 환경인 거잖아요. 개선되는 환경인데 너무 쉽게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라고 예상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냐. 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네. 과거에도 돈 많이 풀렸어도 물가 안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대 인플레 대비해서 실제 임금 상승이 동반되지가 않으면,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보다는 좀 저축을 많이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까 오후에 이제 김효진 연구원님께서 한 방송도 좀 봤는데 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시간이 이제 부족한 관계로. 그럼 그거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 해외 투자 35% 131%.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보셨어요? 예, 네, 봤습니다. 아, 많이 속으로 비웃어. 아, 그거 아닌데. 웃으셨어. 아, 참 바로 흡수력이 좋구나. 이걸 바로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네. 형님 이해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네. 이제
소득의 임금 상승이 동반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관점이 네.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임대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거주 비용이 높아지면 선별적이나 혹은 전반적인 소비 위축 요인으로 작용해서 물가 상승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네. 좀 말씀을 드려서 이게 어쨌든 최근에 금리의 반등이 추세적일 가능성은 좀 낮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컨택주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실물 경기 지표들이 개선되기 시작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 이제 속도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죠. 네네. 너무 빠르게 보면 안 된다. 네. 좀 전빈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7월 봤으면 8월도 보고 뭐 9월까지도 보자. 뭐 엄청나게 빨리 개선될 거라고 보는 거는 저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뭐 기존 주도주를 팔고 컨택으로 넘어가야 되느냐고 하면 그냥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 한 8대 2 정도가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주도 8에 컨택주를 한 20% 정도 가져가시면 뭐 여기서도 소외를 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정책 당국이 얼마나 주식 시장을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느냐를 알려주는 단면인 것 같아요. 실제로는 네, 어찌 보면 물가도 오르고 하는 게 경기가 좋아지는 조짐일 수 있으니까 그냥 경기 좋아지나 보다라고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게 나쁘지 않을 텐데 경제를 네. 보면 주식시장은 물가 오르는 거를 또 두려워하고 또 이게 가격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냅다 나와서 정리를 해주고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도주 팔 때 이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좀 확 오를 것 같은 거 그런 거 좀 할까요? 재미로? 뭐 그러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컨택에서도 네. 저희가 주로 이제 대장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량주들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아, 우량주로 가요? 예. 우량주 재미없잖아. 근데 아 그래도 재미없어도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재미보단 버는 게 중요합니다. 아직 본인 돈이니까 알아서 네. 아, 아직 주식의 네. 재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주식은 이게 예를 들어 하루 뭐 한 열흘 동안 1% 꾸준히 오르는 주식보다 하루에 10% 올랐다가 마이너스 9% 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재밌는데. 그게 좋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체질이 다르구나. 아니 그러니까 주식하지. 다른 거 예를 들어 뭐 0.5%씩 쭉 올라가는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주식합니까? 저는 꾸준히 조금씩 올라주는 주식이 마음 편하고 좋아요. 저도 그게 좋습니다. 아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소위 얘기한 저희 게임비라는 거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게임비를 많이 납부하다 보면 네. 수업료죠. 수업료를 많이 납부하면 잃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예.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자, 잠시 후에 우리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중국 이야기 좀 들어볼 거고요. 오늘 함께 글로벌 시장을 브리핑해 주신 분은요. 박광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